예, 안녕하세요. 정 과장인데요. 지금 저희가 지금 습기가 좀 많잖아요, 요새. 그 비도 많이 와던지.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통신 쪽에 에러가 통신 물량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좀 떴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소방 AS 협력업체 AS 신청을 했잖아요. 그분 언제 오실지 빨리 와야 되는데. 좀 이따 오신다 그랬죠. 예, 오신다고 했는데, 뭐, 우리가 그냥 해버리죠. 우리가 할수 있는데, 그래도 오늘 오신다고 했으니까는, 요 해당 동에 그 소화전 함에 중계기하고 또그 연결해준 중계기반 이따 오시면은 같이 확인하는 걸로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오시면 같이 확인하자고요. 예. 지금 저희 이제 그 통화 방지실에 요게 이제 그 동수가 통신 이상 한 거를 우리 그 협력업체 그 과장님 모셔서 확인해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하러 이제 가보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정 과장인데요. 지금 우리 그 소방 중계기반에 좀 이상이 있어서 우리 그 협력업체 우리 그 과장님이 저희 좀 부품 교체 겸 점검을 하러 오셨어요.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은 이제 중계기 PCB 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들 다 하시잖아요. 뭐 하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기에서 지금 에러가 떠가지고 이상 신호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교체하러 오셨어요.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계십니다. 하면은 전원이 24V가 잘 뜨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이 조금 흐려지는데.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, 지금 그 아날로그 감지기 전체적으로 들어왔던 곳이 이 66개통이라고 해가지고, 아까 왔을 때 주황불이 완불이 들어와 있었어요. 주황불이 완불이 들어와 있었고, 그 선로가 몰려있을 때 제가 전압을 쟀을 때 0V가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선로를 일단 먼저 분리를 했거든요. 요게 지금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선로를 분리를 해본 거예요. 근데 지금 선로를 분리하고 나서 이 기판만 쟀을 때는 또 전압이 나와요, 전압이 지금. 26V 나오는데, 이 카드에서 전원을 인가시켜주는 역할이에요. 카드에서 아날로그 감지기 선로를 타고 해당 층 가가지고 아날로그 감지기 전압을 실어주는 역할인데, 지금 이 선로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압이 안 나오게 해주는 거였죠, 방금?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선로 쇼트 났죠? 쇼트가 나네요. 저항재가 삐 소리 나네요. 쇼트가 났네. 선로가 쇼트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, 어디 감지기에서 쇼트가 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그 전기업체 측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될 지금 부분이거든요. PCB 쪽 문제가 아니라 선로 쪽에서 지금 선이 어떻게 붙었기 때문에 저항 그렇죠. 거리가 삐 소리 나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정기적으로 쇼트 사고 났다고 얘기를 그렇죠. 하니까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예. 상태인 거예요, 그러니까. 그러면은 요 회로에 있는 여기에 걸려 지금 있는 그러면 중계기가 혹시라도 문제가 감지기를 좀 확인해 있든가 봐야 되겠네요. 감지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니까 감지기 자체에서 쇼트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고, 선로에서 지금 쇼트가 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제가 전기업체 측에다가 얘기해가지고, 저도 통화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요 기판 불량은 아니에요. 기판 불량은 아니다. 일단 요거 선로는 좀 빼놓을게요. 빼놓고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.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만. 네. 예, 정과장인데요. 아까 이제 우리 중계기반을 점검을 하고, 요게 보면 이제 옥내 소화전압인데, 요 안에 이제 중계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이상이 있어서, 우리 그 업체 과장님하고 또 점검하러 왔습니다. 한번 네, 보시죠. 네. 시선 나오고 이 전압이 다 나와도 네. 중계기 자체에서 불량이 났을 수도 있어서 그럼 1차 측 들어오는 데는 전원은 나가는데 2차 측 나가는 데를 또 봐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또 예. 접촉이 불량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봤을 때 빨간색 LED가 안 예. 띄었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띄긴 맞아, 저기 띄거든요. 전멸 신호가 들어오네요. 그러면 이게 접촉이 좀 불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사실 중계 자체도 기기다 보니까 예. 접촉이 불량이어서 통신 이상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예.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번 방제실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번 확인해봐야죠. 해보고 싶긴 해요. 지금 예. 살아난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 아까는
지금 이 펄스가 안 뛰었는데 예. 지금 이게 뛰는 거 보니까 지금. 뭔가 지금 뭔가 접촉이 불량이었을 수도 있어요. 예. 어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. 요거는 일단 좀 교체는 다른 곳 먼저 해보고 예.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우선 확인하는 거니까요. 네. 네. 지금 뭐. 또 다른 데 지금 이상신호 온데 또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다른 쪽도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. 우선 단자대가 잘 조여있나 안 조여있나를 먼저 확인해봅니다. 그리고 1차 측, 입력 측하고 출력 측을 또 전압을 재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. 1차 측 전원을 재면은 예, 24V, 28V. 원래 이 소방 쪽은 DC 24V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평차 한 8-9V 내로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1차 측은 전원 들어오는 거는 문제는 다 없어요.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중계기 안에 이제 PCB에 뭐 저항도 걸려있고 콘덴서 같은 것도 걸려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은 그 통신 쪽 에러가 뜰 수는 있어요. 요거는 교체를 좀 할게요. 네, 교체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. 이게 100%가 아니기 때문에. 네. 그럼 중계기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2차 측에 있는 선을 풀어줍니다. 우리 이 그 업체 과장님은 이쪽에 전문가셔가지고 선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인아웃 통신 1번, 2번, 응답, 뭐 그런 거를 그냥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이는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잘 모르면 저희는 다 사진을 먼저 찍어 놓습니다. 사진을 찍어 놓고 있는 쪽 그대로 하는 거죠. 여기 업체분 오셨을 때 배워서 이걸 찍어 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저희가 그쵸 드리니? 네. 저희가 지금 하는 걸 이제 제가 예. 보고 있어서 예. 추후에는 지금 저희가 직접 왜냐면 우리 업체 우리 그 과장님도 엄청 바쁘셔서 이런 거는 우리가 요번에 배워놓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해보고 그럼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이런 것도 저희가 배워놓으면 좋습니다. 예. 작업하는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과장님도 지금 마스크를 썼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차 측에 이제 전원을 인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측은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좋은 게 이 타입이 이제 핀 타입이라고 요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그냥 다 IV인데 저 뒤에 판에 다 그 납땜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을 와이어 같이 땄다는 선으로 그래서 이 2차 측만 피스 풀었다가 딱 하면은 1차 측은 그대로 뺐다가 딱 끼면 됩니다. 아,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좋아졌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시설 관리 하기 전에는 전기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옛날에 저희가 이 소방을 입선을 저희가 다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소방 쪽 업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입선 다 하는 거 그거를 다 이제 또 단자를 연결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소방은 감지기 두 가닥 네 가닥에다가 전원 응답 전화 공통 해서 일곱 가닥이 들어가죠. 그 지구선까지 그래서 옛날에 시험 볼 때는 다 외워야 순간 이거 이제. 그래서 이제 다 아주 되게 좋습니다. 간단하게 예, 좀 한번 예.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시범하는 거를 딱 보고 배워야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직원분도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교체 작업 영상을 깔아놓으면 우리 직원분들도 다 보고서 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펌프를 그 나중에 끼는 이유가 있어요? 아 제가 미리 끼면 불편해가지고 선이 짧으니까 이게 선이 짧아서 네. 마지막에 껴주는 게 편해요.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? 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. 불편해서 불편해서 저는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두세 가닥씩 빼가지고 교체하는데
나중에 이건 꼭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. 헷갈리실 것 같으면 꼭 사진 찍으시고 예. 아니면 한 가닥씩 하시면 되거든요. 예. 다 끝났어요. 네. 아, 먼저 확실히 우리 전문가 과장님이 오시니까 저는 AC 등 조인 콘센트 조인은 잘하는데 이걸 예전에 우리가 약전이라 그랬잖아요. 약전은 좀 저희가 약해요, 진짜. 예.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완료됐습니다. 네.